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미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비금이 워싱턴대 교수 등 3명을 2022년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는 공동 논문 등을 통해 뱅크런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1983년 뱅크런, 예금보험 그리고 유동성에서 뱅크런에 관한 고전적인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이른바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형은 폐쇄경제하에서 은행은 항상 뱅크런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뱅크런은 금융시장에서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동시에 상실돼 갑자기 유동성을 회수,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자금 중개 기능이 무너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은행이 좋은 효과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예금주들이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두려움이 근거 없이 확대되면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딥비그 모형은 은행이 좋은 역할을 유지하려면 예금보험 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형입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은 적은 대신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는데 투자자 공통의 신뢰 상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신뢰 상실이 있으면 모두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기반을 다이아몬드 교수와 딥비그 교수가 제공했습니다. 뱅크런, 예금보험 그리고 유동성이라는 논문은 미시경제학, 미시금융에서는 지금까지도 가장 고전으로 인정받는 논문이며 2008년 금융위기, 더 크게는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에서 금융이 수행할 역할로 인해 이 논문의 위대성이 증명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는 노벨위원회의 수상자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할 때 더 악화됩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은행 부문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조언은 은행 부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 같은 사실을 시장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런은 1907년에 발생한 니커버커 신탁회사 사태였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신탁회사였던 니커버커의 소유주인 프린츠 하인즈와 찰스 바니가 구리투기에 나섰다가 실패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사 앞에는 예금을 찾기 위해 밀려드는 고객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은행들이 니커버커의 수표를 받잖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뱅크런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이때 해결사로 떠오른 인물이 JP 모건이었죠. 모건이 나서서 지불 보증을 약속하며 뉴욕의 은행가들도 설득했습니다. 최종 대부자가 되었던 JP 모건은 당시에 중앙은행 역할을 한 셈이었죠. 하지만 모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25개의 은행과 17개 대기업이 뱅크런에 휩쓸려 좌초된 뒤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창립되었습니다. 은행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모든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응할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 그 은행은 일단 문을 닫고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예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현금을 최종 대부자에게서 차입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죠. 은행 예금 인출 사태는 통화량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은행 폐쇄가 벌어지면 가게와 은행가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이 경우 가게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예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은행들도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지급준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예금 통화 승수가 하락하고 화폐 공급도 줄어듭니다. 여러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화폐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높은 실업률과 물가 하락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금 인출 사태는 은행 제도나 연방준비제도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연방정부는 주로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은행 예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죠. 이제는 예금 인출 사태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죠.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